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독점적 인 뉴스 채널입니다. 더 많은 새로운 정보를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의 주요 뉴스가 이어집니다. 가수임 영웅이 쇼 음악 중심에서 컴백 무대를 펼치는 가운데 1위 수상이 유력해 데뷔 첫 음악 방송 1위를 할지 관심을 모은다. 임영웅은 오는 20일 방송되는 MBC 가요순위 프로그램 쇼 음악 중심에서 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로 컴백 무대를 선보인다. 참조스타 뉴스 3월 18일 자 단독 임영웅 M카 이어 음악 중심도 출연 확정. 컴백 무대도 대세 행보. 이런 가운데 임영웅의 데뷔 첫 음방 방송 1위 석권에 관심이 쏠린다. 쇼 음악 중심은 사전 점수 음원 50+, 음반 10+, 동영상 15+, 방송 횟수 10+, 시청자 위원회 투표 10+, 글로벌 투표 10, A리 후보 집계 신의 취향, 음원 점수, 플로우 스트리밍 데이터, 시과 생방송, 문자 투표 10을 더해 총 120으로 1위를 선정한다. 임영웅은 음원, 음반 점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온 차트에서 2021년 11주차 가온, 디지털 차트, 다운로드 차트, BGM 차트, 벨소리 차트, 컬러링 차트의 1위로 진입하며 5관왕을 차지했다. 쇼 음악 중심 이번 주 음원, 음반, 동영상 점수 산정 기간 3월 8일 낮 12시에서 3월 15일 오전 11시 59분 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득점이 예상된다. 유튜브 조회수로 집계하는 동영상 점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는 임영웅 공식 채널 500만, 원더케이 채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임영웅의 별빛 같은 큰 나의 사랑아와 1위 대결이 유력한 블랙핑크, 로제의 온 더 그라운드가 이 뮤직비디오 공개 24시간 만에 4,160만 뷰로 기존 싸이의 기록을 깨고 K-POP 솔로 아티스트 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18일 현재 9,110만 뷰를 기록 중이라 산정 기간 내에서 임영웅이 불리하다. 임영웅은 그러나 글로벌 투표에서 로제를 이기며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임영웅은 뮤빅 무비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지난 16일 오후 6시부터 18일 오전 11시까지 진행된 718회 쇼 음악 중심 글로벌 투표에서 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총 투표수의 63.7%를 점유하며 919만 3610표로 최종 1위에 올랐다. 임영웅에 이어 최근 솔로 앨범을 발표한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 신곡 온 더 그라운드가 429만 422표 29.7%로 2위에 올랐다. 3위는 보이그룹 웨이브의 킥백 코리안 버전이었다. 이번 투표 결과는 오는 20일 쇼 음악 중심 1위 선정에 반영된다. 뮤빅 글로벌 투표는 1위에서 52 팀 투표 진행 후 득표수에 따른 환산 점수로 사전 점수에 반영된다. 점수 반영 비율 등을 고려하면 생방송 당일 시청자 문자 투표에서 임영웅이 밀려도 임영웅의 1위가 유력하다. 하지만 강력한 국내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임영웅이 국내 음악 방송 시청자 문자 투표에서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한 로제에게 밀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과연 임영웅이 2016년 데뷔 후 첫 음악 방송 1위의 기쁨을 맛보게 될지 기대된다. 한편 임영웅은 20일 쇼 음악 중심에 앞서 18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으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음악 방송 첫 컴백 무대를 선보인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